오늘 여러분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헌신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새가 이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참 이쪽 저쪽 필요해서 열심히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또이 기러기나 철새들은 때를 따라 참먼 길을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독수리 나는 방법은 일반 새들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반드시 독수리는 이제 이 바람을 타서 날아가는 것이 독수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반 새들은 자기 어떤 힘으로 인해서 날개를 쳐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이 철새들은 V자로 해서 한 30% 40%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더불어 함께 나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독수리가 나를 때는 반드시 바람을 타서 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바람을 뭐할줄 아냐면은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히, 아주 편하게 날개만 피면 바람에 의해서 쉽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오히려 이런 새들은 초막 밑에 숨기에 바쁜데 독수리는 오히려 이런 폭풍이 치면은 오히려 더 뭐랄까 즐기는. 이 폭풍과 함께 날개를 펴서 더 열심히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양양 쪽에 바닷가에 이제 서핑을 많은 젊이들이 하게 되는데 서핑이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이 파도를 이제 이용해서 즐기는 겁니다. 서핑. 그간은 이 서핑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서핑 타는 사람은 더욱더 기대감을 갖게 되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파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파도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파도를 돈으로 살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파도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만들 수는 없지만 뭐할수 있냐면은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 파도를 이용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 하나 힘들지 아니하고 그 파도, 6m, 7m 이상 되는 그 파도를 즐기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하고 이 서핑을 타는 사람들은 파도를 이용하고 또 인드 서핑 같은 경우는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참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자연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참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한해 동안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면서 참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게, 어렵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즐기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이 돌아오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져서 정말 주일이 되면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그냥 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온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바람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는가? 중요한 것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인수 집사님과 또 옥군가 집사님, 정춘환 집사님이 이제 이번에 수고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교회 공사할 때마다 돈이 없어서 참 이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공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들을 많이 공사하고 섬겼어요. 점철호 한수쌤이 이제 올해 2월 달에 7순이거든요. 70에 70. 예. 그런데 그 담을 허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나이가 70인데. 예. 젊은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참 그런 일을 기쁨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헌신한다는 것도 참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심 속에서 순종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참 찬양을 맡던 또 교회 봉사를 맡던 식당을 맡던 참 최선을 다한 그 아름다운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개중에 어떤 사람은 힘들다, 나 뭐 나이가 들었다, 나 이런 일 못한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섬김 자체를 참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하고 또한 참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국 사도 바울과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지만은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그가 유럽으로 이제 그 향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아시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사람을 치료해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너무 힘들어서 베라로 가게 되었고 또 베라로 갔더니 또 그곳까지 쫓아오게 돼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죽이려고 쫓았던 사람이 베레까지 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디모데와 신라를 남겨두고 아테네, 당시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철학인들과 이제 그 이 다투는 어떤 그 교리적인 싸움을 하는 논쟁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지쳐 있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입니다. 비너스 신전에 여자 사제들을 두고 그 사제들이 그곳에서 실제 창기들이 사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돈을 내면 그것을 받아가는 결국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음란한 짓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에게 결국 그 일을 하게 했던 분은 누구신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바울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돕고 섬기면서 그 선교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 193명 올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섬겨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성령께서 이 부부를 동역자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 또 다른 말로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원래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꿰매고 천막을 파는 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사업상의 동역자가 결국 사역상의 동역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역자라는 말은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라는 것,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은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천막을 꿰매면서 천막을 그것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계 유지를 해왔는데 오로지 자기네들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들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동역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저들은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 그 부부가 나의 뭐라고요?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리 자신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아,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사업도 하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선교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때로 어떤 경우는 남편이 잘 믿는데 아내가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정에 때로 힘들고 때로 아주 너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여기에 부부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부부의 그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어떤 부서에 당신이 필요한데 당신이 헌신하면 어떨까? 그래? 그럼 내가 올해 헌신하지. 이런 부부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도와주면 내가 좀 다른 일을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이런 동역자 부부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 교회는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곳에 와서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케 하는 그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부부를 허락해 주셔서 바울이 가는 곳에 그 부부가 함께했고 그리고 바울이 일하는 곳에 그들이 함께 도우면서 함께 해줬다는 그 힘, 그 격려,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과도 주님 안에서 오래 함께 섬길 때 참 동역자로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동역자로서.
바울이 처음으로 표현한 단어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뭐라? 동역자다. 나를 시험케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비전과 꿈을 줬지만은 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자기의 직장도 있고 자기의 사업도 있고 자기의 가정도 있고 자기 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함께하는 동역자 그것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자네 교회 성도들 한 몇 명 나오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500명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 500명은 대단하네. 근데 500명 중에 2016년도 헌신한 사람이 몇 명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냐면 올해 헌신 명단 보니까는 130몇 명? 9명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면 나머지는 실업자구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실업자구만. 놀고 먹는 사람이구만. 실업자.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누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실업자라면 난리죠. 난리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남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난리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다면 실업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지. 결코 필요하지 않아서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동역자로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을 시원케 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부부가 함께 헌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에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것은 남편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목 내놓으려면 당신이나 내놔. 나는 목은 내놓을 수 없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약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6번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만 3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부 이름이 나오는 게 흔치가 않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그 헌신은 봤지만 아내 헌신은 우리에게 희미하거든요. 요셉의 헌신은 봤지만 아내의 희생은 희미하거든요. 대부분. 아내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신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것도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보다 어떤 부분에서 월등하게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아굴라도 그 아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자매들이 일을 하는데 남편이 그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남편 얼마나 멋있어요. 여보 내가 못 가지만 당신에도 일해. 당신에도 섬겨.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남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꼭 그렇게 당신이 나서냐고 꼭 그렇게 나서야만 되냐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약에 또한 성경책을 기록된다면 그런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기록되지 않겠어요? 기록될 수가 없을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부부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정말 누가 더 헌신적인지 저울질하기 힘들 정도로 부부가 함께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을 보니까 네 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갔어요. 여러분, 한번 이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로 이런 먼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주거지를 옮기면서도 저들은 그곳에서 그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다. 이건 대단히 아름다운 게 아니겠는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세 가지 면에서 함께 해야 되는데 육체가 함께 해야 되고 마음이 함께 해야 되고 영적으로 함께 해야 돼요. 신앙이 같아야 돼요. 믿음이 같아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그 부부는 함께 훈련받으면서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고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꺼이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이 부부들에게 네 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들에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일까?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독수리가 바람을 타는 것처럼,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뭘 할 때 이런 파도와 바람을 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과 나도 파도는 살 수 없지만, 그 큰 파도는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서핑할 때 우리는 그 파도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편하게 그 파도를 누르면서 즐길 수 있다. 그 서핑을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되 성령의 바람을 이용하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충성하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탁구 치는 분 아시죠? 탁구 치는 거 그거? 그거 힘든 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 알죠? 돈 들고 그거 힘든 거예요. 맨날 산만 올라다니는데 그게 왜 힘 안 들어요? 당구 치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바둑 두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그 시간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그거 두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은 힘든 거를 하면서도 우리는 뭘 해요? 즐기잖아요. 즐기잖아요. 오히려 산에 갔다 오면서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즐겁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즐거울까요? 왜 행복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 왜 즐기면서 일을 한대? 어떤 사람 왜 혹지로 하려고 할까? 왜 힘들게 할까? 결국은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심을 믿죠? 성령이 계신 거 믿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다이나마이트보다 큰 권능을 가졌다는 게 성령이거든요.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기쁨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힘들단 말을 절대 안 해요. 왜? 성령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까지,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여기지 않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왔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핍박 중에도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어떤 환난과 전쟁으로 나라는 무너지고 권력은 바뀌어도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합시다. 그럼 주일날이 기다려질까요?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다. 누군가 우리는 힘을 입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 지고? 강건하여 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 일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도록 우리가 성령께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부는 가정은 겸손합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부는 부부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한 자녀들에게 함께해서 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5절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성령 충만함은 최고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은 성경을 보면 이사를 다녔어요. 그들은 로마로 이사했고 고린도로 이사했고 에베소로 이사했고 항상 이사했지만은 자기 가정을 뭘로 세웠어요? 뭘로? 교회로 세웠어요. 그곳에 정말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이 있게 하고 기도가 있게 하고 그곳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뭐하라? 무난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집에 있는 뭐가? 교회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서도 그랬어요. 또한 로마에서도, 로마서 16장 3절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저희들 가정이 교회가 되었어요. 저들 가정이 구역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들 가정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어요.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직장,
그 사업터에 항상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님은 봉사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님은 헌신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가슴으로 불을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늘 나에게 바람을 불어서 그렇게 성령님 따라 살도록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올 한 해 이왕 주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한 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늘 그의 얼굴을 보면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억지가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되지 않은 줄 압니라. 주 안에서 뭐 되지 않은 줄 압니라. 주 밖에서는 헛된 일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는 뭐 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좀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헛된 일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성경검하고 건축헌금한 거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일랑 목사님이 내 자녀를 데리고 인천 성서침례교회에 와서 그 교회가 오래됐는데 결국 교회가 힘들어서 이제 개척교회식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늘 기름기 있는 그런 것을 사다가 보충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았어요. 기름기 있는 거. 기름기 있는 거. 아주 싼 거. 그걸 사다가 내 자녀들을 보충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아들은 미술 전공을 하게 하시고 둘째 딸은 인천 예고의 교사가 되었어요. 아주 열심히 숙대 나와가지고. 그리고 셋째 아들은 강사, 넷째 아들 막내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 고생은 제가 알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선대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선대하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은 내 몸으로 피부로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대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들을 선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손안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을 때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를 매를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던 오집회 후에 교회 청소를 하던 뭘 하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기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 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잖아요. 영원히 살 것을 믿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닌 마음에 와닿는 것이라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이 사람은 전쟁의 장군이었어요. 항상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 이분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앞서 전국 언론인 클럽에서 이제 전국의 언론인들을 불러놓고 세계의 자유민들도 승리를 향해서 함께 진군하고 있다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 그분이 이 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스에 대한 이야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젖소를 사러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젖소를 살 때 이 젖소의 혈통이 어떻습니까? 아, 그리고 이 젖소의 유지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젖소의 젖이 잘 나옵니까? 항상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때 그 젖소를 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혈통이 있고 뭐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젖소는 정직합니다. 지금까지 젖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젖을 짜면 항상 정직하게 그 젖이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거기서 그 이해를 들면서 저는 만약에 그 젖소로 비유한다면 늙은 젖소입니다. 저는 늙은 젖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늙은 젖소지만은 내 생의 모든 것을 이번 작전에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박수로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늙었지만 늙은 젖소지만은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